어제 좀 먹어서 약간 풀긴 했어요. 다기들 이렇게 58kg대가 됐는데 공복 몸무게, 첫날 몸무게. 눈바디 다이어트전. 어제 좀 먹어서 약간 풀긴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꾸준히 다이어트해서 살을 많이 뺐는데 5일 동안 간헐적 단식이나 저녁을 이제 단백질 시리얼로 대체해서 먹는 그런 다이어트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아침. 이제 일좀 하다가 벌써 12시예요. 관리를 받으러 가야 돼서 갈 건데 동물원에 취직하러 가는 거 맞습니다. 사파리요. 살 뺄 겸 걸어가는데 와, 이거는 레전드도 진짜 덤데. 군것질탄. 한 3분의 1 절반만 먹을 겸. 벌써 저녁 시간인데요. 이 아이즈 프로틴 그래놀라를 먹을 거예요. 카카오랑 바나나 해서 먹을 겸. 제가 진짜 두세 달 동안 매우 잘 먹고 있는 프로틴 그래놀라인데. 짠짠. 그냥 초코바나나. 프로틴 20g에 슈가 당 0에 총 95칼로리. 솔직히 소매 맛을 좀 의심하긴 했었어요. 아니 근데 그냥 일반 그래놀라 시리얼처럼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유까지 만두. 아 진짜 든든하고 배불러요. 또 맛있게 먹어줬으면 이렇게 걸어 나와야죠. 오늘의 OOTD. 다녀왔습니다. 쭈이가 저번에 광고에서 산 JST나 가방인데 질렀어요. 아, 잘 쓰고 다녀야지. Today's 공복 몸무게. 해봐. 산책할까? 산책할까? 언니 간다. 진짜 가요. 얼굴이 충충 부었네. 오늘의 OOTD. 새로 산 가방도 쫙 들어주고 갔겠습니다. 신촌에 쭈이랑 같이 공부를 하러 갈 겁니다. 이번 주말에 필라테스 매트 실기 시험과 발표 수업이 있어서 진짜 준비해야 되는데 영상도 찍고 편집돼야 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쭈이를 만날까요? 공부를 할 건데 쭈이가 계속 방해해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제가 그만 방해할게요. 어때 이런 쿨한. 야 진짜 쿨한 척 하지 마 진짜. 이 매트 책이랑 짜자잔. 기타까지 치고 이제 저녁을 먹을 건데 요 쿠킹 크림 맛에다가 요거트에 초코볼까지. 진짜 제가 평소에도 매우 애용하고 있는 초코볼인데 벌써 한 네다섯 통 박스를 비웠고요. 이 한 봉에 92칼로리, 당류 0g, 프로틴이 8.5인데 이게 계란 1.5개 분량. 진짜 제 주변에서도 그냥 그렇게 아니냐고 엄청 놀라했던 제품인데요.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한 봉만 먹어도 충분하더라고요. 다크초콜릿이어서 담백하니 한국인이 딱 좋아하는 달기예요. 단 정도? 제가 진짜 당과랑 초콜릿 엄청 좋아해서 몇 개월 동안 요 녀석 이제 틈새틈새 먹어주면서 욕구를 충족시켜줬는데요. 효과를 진짜 많이 봤습니다. 진짜 앵간한 초코볼보다 맛있어요. 설탕 무첨가 요거트. 햇반! 완성! 맛있게 짜리. 운동 가기 전에 이렇게 먹을게요. 그냥 맛을 비오뜨로 만들어주는데요. 완뚝. 진짜 존맛이다. 예전에 운동했던 그 몸대도 점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필라테스도 완료! 필타를 다녀왔는데 9시에 그냥 킥복싱도 갈까 생각 중이에요. 어차피 킥복싱 하면 진짜 힘든데 힘든 게 잘 안 느껴지거든요. 아 힘들어요. 해봐 일로 와봐. 언니 몸에 좀 안겨봐. 우리 자식 힘든 언니 위력 좀 해봐라. 이것은 오늘의 아아절. 엄마가 이쁘게 스파게티를 만들어줬네요. 예! Yeah. 응원을 보면서 파스타를 먹고 있습니다. 라이즈에 빠져있어서 일렉스타 느낌으로. 라이즈는 멋있었는데 제가 하니까 왜 이렇게 찐따같죠? 이게 좀 더 낫다 그쵸? 예스! 붐뿌두 붐붐 베이스. 오늘은 카페 가서 하루 종일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어제 영상을 봤는데 살이 덜 찌는 사람과 많이 찌는 사람의 차이는 2000보 걸음 차이라고 해요. 아 1만보 걸어야지 2만보 걸어야지 이러잖아요. 2000보씩만 더 걷자라는 마인드로 생활 속 걷기가 더 의미 있어지고 부담도 덜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2000보만 더 걷자 이런 마인드로 하는 건 어떨까요? 아우 지쳐.
더워서 지쳐. 그래도 시험 준비나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건 저는 초코볼을 다 먹어서 이렇게 두 박스 더 시키고 바나나 맛을 하나 더 시켰어요. 어제 주문했는데 오늘 바로 와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럼 지금 저녁 이번에 오트밀트에 먹어줄게요. 이건 이제 치즈에 바나나에 카카오. 진짜 제 최애 조합이에요. 지금도 이제 또 빨리 나가봐야 되는데 너무 시원하고 또 후기를 보니까 많이 아몬드 브리지나 오트밀트에 타드시던데 저도 후기 보고 따라서 했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영양 성분은 닭가슴살 뺨치는데 맛은 그냥 아주 그냥 속세 맛이어서. 내일 교환학생 무슨 파티 무대에서 가는데 옷을 이제 직진 배송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드레스 코드가 있더라고요. 트로피칼. 이게 전혀 트로피칼이 아니잖아요. 어, 뒤에 너무 더러운데?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여러분, 저는 지금 복싱을 가고 있는데 화이팅! 들어 올려야 돼! 들어가지도 않아. 수업 끝나고 30분이나 연습하고 집에 갑니다. 운동은 내가 하고 왔는데 왜 너가 지쳐있니? 58 되겠는데요? 눈바디도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햇살이. 오늘은 제가 유튜브 공식 협업이 있어서 좀 이따 압구정에 가야 해서 일단 얼굴 붓기를 빼기 위해 마사지 한번 조지겠습니다. 웰레다 아로마틱한 발사도다가. 아, 더워. 드디어 저의 아침 꽈기컬. 붓기도 좀 뺄 겸 이러고 햇반이랑 산책 좀 다녀올게요. 4시간 반밖에 못 자서 촬영도 한 6시간 할 것 같고 다티에 가야 되는데 컨디션 조절을 잘 못 해가지고. 괜찮아, 뭐 하루쯤이야. 촬영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학교 가기 싫어. 등교 듣고? 너무 대박. 네, 좋네요. 이거를 사다 주셨어요. 매니저님 최고. 여러분, 생머리 진짜 오랜만이에요. 너무 배고프고 당이 떨어져서 이 녀석 초코볼 먹겠습니다. 전 주인집에 촬영을 무사히 마치고 왔는데 또 저녁 시간 이번엔 치즈맛 요 그래놀라로 먹겠습니다. 다시 할림 아니면 지금 난 드라이야. 던지가 말까? 던지가 말까? 던지가 말까? 자, 요거. 흘리기 보다. 야야야야야. 뭐야, 맛있겠다. 먹을래? 응. 맛있지. 야, 너무 맛있겠다. 썩구리 썩구리. 아, 진짜 이 초코볼이 신의 한 수다. 자, 누나 가봅시다. 예. 야, 너무 이쁜데? 진짜로? 야, 이거 약간 사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스컬 할래? 뭐야? 살이 거의 많이 정리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땅콩버터 한 입 했고요. 한 오늘의 아침. 엄마 해준 로제 떡볶이랑 샐러드랑 김밥이랑 자몽 클렌즈 주스인데요. 제가 어제 활동량은 많은데도 너무 배고픈데 얘는 약간 비타민 대신 먹는 느낌. 저 이렇게 어그를 이번에 샀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크림에서 샀고 전 240을 씻는데 7 사이즈를 했습니다. 공부 좀 하다가 바로 또 필테 수업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아까 좀 둘이에요. 나도 두. 에이셀만. 난 알고 있었지 이거 맛있는 거. 이게 초코볼. 1월부터 나와요. 떫은 맛이 없고 달달하면서 식감 끝마무리가 좀 깨끗한 것 같네요. 이상 문지훈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이거 먹으면서 공부했는데 집중 진짜 잘 됐어요. 진짜 웃겨. 이거 몇 칼로리야? 저는 이제 집에 다시 왔고 좀 이따 필라테스 지도자 교육을 받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죠. 오늘 이 카카오랑 치즈 조합에다가 초코볼 넣고 저녁을 야무지게 단백질 가득하게. 짠! 이 조합도 솔직히 에바 아닌가요? 먹겠습니다.
이건 진짜 속새 맛이에요. 이 치즈 맛이 뭐랄까? 빵 맛이 나요. 여러분 진짜 이 조합을 꼭 드셔봐 주세요. 진짜 우유까지 뚝딱 했고 물을 세 번 뽑으면 58.4. 자기들 이렇게 58kg대가 됐는데 어떤가요? 확실히 눈발이도 진짜 많이 슬림해진 것 같아요. 오, 여기서 이렇게 봐도 진짜 이쪽 허리가 엄청 얇아진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58kg대라니 이제 좀만 더 하면 56kg 가자! 팔뚝도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빠졌는데 5일 했는데 진짜 심리적으로 힘들지도 않고 오히려 되게 달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체중도 좀 줄고 눈발이도 많이 좋아졌죠잉? 이게 다 아이즈 프로틴 시리얼이랑 이 초코볼 덕분인데요. 제가 진짜 평소에도 너무너무 잘 먹고 있고 성분도 너무너무 좋아서 얘네 진짜 몇 통씩 이미 비었거든요. 얘는 진짜 몇 박스를 시킨지 모르겠어요. 오랜 협의 끝에 진짜 제 최애 애정템 요 그래놀라와 초코볼 마켓을 열게 되었습니다. 분명 날씨가 더워지고 옷이 참 많이 얇아졌죠잉? 그래서 다이어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신 자기분들이 많으실 텐데 프로틴 그래놀라랑 초코볼 한번 같이 먹어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이거 진짜 제가 제발 할인율도 높게 해주시고 이벤트도 많이 달라고 진짜 요청했는데요. 특히나 옵션 1번 같은 경우 자기들만을 위한 단독 마켓 옵션입니다. 진짜 다이어트 기간인 만큼 풍성하게 드실 수 있게 단독으로 세트 상품을 진짜 가장 큰 할인율인 40%로 갖고 왔어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또 금방 먹더라고요. 옵션 2번, 4번은 맛을 지정해 놓은 게 아니라 딱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맛을 선택할 수 있게 옵션을 부탁해서 갖고 왔고요. 먹고 싶은 맛이 있는데 그걸 못 먹게 되면 속상하니까. 알지. 그래서 제 개인적인 픽은 사실 쿠앤크랑 초코볼이랑 요거트에서 하면 맛있고 그런데 모든 맛이 다 골고루 맛있어서 땡기는 걸로다가 이렇게 선택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 4, 5번은 요새 코코아 공급 대란인 거 알고 계셨나요? 뉴스 보셨던 분들은 알 수도 겠지만 기상이변이 심해가지고 코코아 값이 그렇게 급등했대요. 그래서 마켓 옵션 조율할 때 구성이 불가하다고 브랜드 측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근데 솔직히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진짜 강력하게 요청해서 갖고 왔습니다. 왜냐면 진짜 존맛이거든요. 성분도 말도 안 되고. 이벤트는 구매 인증 이벤트 갖고 왔으니까 유튜브도 10분, 인스타 스토리도 10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켓 기간은 7월 1일 월요일부터 7월 5일 금요일까지 딱 5일이니까 진짜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드셔보세요. 또 여름에 이제 시원하게 이렇게 호록 먹을 수 있고 그래도 어느 세월에 오래 들어서 65에서 58까지 왔어요. 여러분들도 완전 미친 듯한 스트레스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 저도 옆에서 응원하고 저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한 주도 매우 즐거운 한 주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다이어트 햇빵아 너 어디 있어? 햇빵아 여기 카메라 봐야지. 하나 둘 셋 요요.